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사과목 정보통신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일반은 총 이제 한 1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문제 수에 비해서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통신 일반에서는 간단한 개념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최신의 보급 문제 뒤쪽에 부록으로 되어 있는데 꼭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 일반은 한 10문제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정보통신의 개요. 두 번째 파트는 정보 전송 회선. 세 번째 파트는 정보 전송 방식. 네 번째는 정보통신 설비. 다섯 번째는 통신 프로토콜. 여섯 번째 정보통신망. 일곱 번째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는 156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통신이 개요가 나오죠. 정보통신은 뭐라고 합니까? 정보통신 또는 이제 다른 말로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데, 정보통신은 이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목적으로 한 통신이고, 정보기기 사이에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이고, 통신회선에 컴퓨터를 접속하여 정보를 송수신 및 처리하는 통신을 뭐라고 한다?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 통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건, 음성 통신, 사람이 음성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만든 음성 통신은 이 정보 통신, 이 데이터 통신의 개념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통신, 데이터 통신은 이진 디지털 형태의 통신이다. 디지털 형태의 통신이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이용 약관은 통신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신속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정보 자원의 공유 및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을 구축하죠. 정보통신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고요. 멀리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대용량, 한꺼번에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구도 에러 제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데이터가 잘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반복해서 보낼 수 있고,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통신 비밀,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통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의 3요소를 보게 되면 정보원, 정보가 생성되는 곳을 의미하죠. 전송 매체, 통신회선이죠. 수신처, 정보가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곳을 의미하죠. 그러면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이라고도 하죠.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의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음성 전용회선이 가장 먼저 발전이 될 거다 뭐예요? 기존의 조합 전화기반망을 이용했다. 디지털 전용회선을 이용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 여러분, 이제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은 순서대로 나열한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면 됩니까? 가장 처음에 개발됐던 것은 음성전용회선. 가장 발전된 형태는 뭐다? 정보통신망, ISDN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의 역사를 보니까 정보통신은 최초로, 어떻게 합니까? 군사 목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사 목적으로 연결된 최초의 통신 시스템은 사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최초의 상업용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사브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은 초기에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이게 나중에 상업용으로 발전이 됐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자료와 정보는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료, 데이터,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숫자나 문자를 형식화한 단순한 사실이나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는 인포메이션에서 자료를 가공해서 처리하는 것을 정보라고 했죠. 자, 통신 코드를 보니까 아스키 코드가 나와 있군요. 아스키 코드는 국제전기통신부 제5호로 채택하여 통신용 전송부호로 이용되는 거고요. 이거 7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몇 비트로 되어 있다? 7비트로 되어 있어요. 즉, 27승에서 127가지 정보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FCD는 대형 컴퓨터 사용되는 코드인데, 여기서 적용 용역은 몇 비트다? 4비트.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올바르지 않은가 물어봤죠? 자, 1번에 공중전화 교환망을 통하여 접속된 전화기를 이용한 음성 통신.
2번에 이진 형태의 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 3번에 컴퓨터 기기 사이에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 4번에 전기통신회선에 컴퓨터를 접속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을 처리하는, 예, 통신. 이렇게 되어있죠. 자, 여기 이제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이야기고, 여기 나오는 이제 음성통신은, 예, 데이터통신, 정보통신의 개념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이번에 정보통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올바른 것이 찾으라고 했죠. 1번에 정보통신망에는 무선전화회선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유선무선 다 포함하죠. 2번에 정보통신은 단말장치가 불필요한 것이 특시다. 단말장치 데이터를 입출력 하기가 단말장치 필요하죠. 불필요하다 틀렸죠. 3번에 이용약관은 통신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3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정보통신은 광케이블을 필히 구성요소로 한다. 광케이블을 쓰면 좋지만 뭐 통수케이블을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이제 정보통신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몇 번? 3번. 이용약관은 통신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의 목적으로 가장 올바른 것. 데이터 통신을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2번에 있는 것처럼 신속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정보 자원을 공유 및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데이터 통신을 구축하죠. 4번 문제. 다음 중 데이터 통신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랬죠? 시스템의 신뢰도가 높다. 광대역 전송이 곤란하다. 에러 제어 방식이 요구된다. 데이터를 반복해서 전송할 수 있다. 뭐가 틀렸나요? 광대역 전송이 곤란하다입니다. 광대역 전송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멀리 보낼 수 있죠. 정답 2번입니다. 5번에 다음 보기는 데이터 통신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발전 단계로 올바른 나열과 그렇죠. 이건 뭐에 기여하시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개발된 것은 음성 전용이었습니다. 맨 나중에 개발된 형태는 종합정보통신망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여하라고 그랬죠. 처음과 나중을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디귿이 가장 앞에 있고 기억이 가장, 예, 끝에 있는 건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데이터 통신 발전 과정은 음성 전용에서는 이용한 조성 및 고속 데이터 전송, 그 다음에 기존의 전화 교환망을 이용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회선을 구축했다. 가장 발전된 형태보다 종합 정보 통신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최초의 정보 통신 시스템으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뭐였다? 그렇죠. 사제죠, 사제. 군인들은 사제 물품 좋아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군요. 자, 7번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사용된 시기는 1958년경이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된 분야는 어디에 쓰였다? 군사 분야에 쓰였다. 라고 했죠. 1번 정답입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뭐가 나왔습니까? 다음 중 이제 정보의 개념이나 의미와 관련이 없는 거였죠. Information, Pattern, Intelligence.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해설집을 보시게 되면 해설집 32쪽에 보니까 자료와 정보가, 자료가 이제 자료를 가공하게 되면 정보가 된다고 나왔죠. 그 다음에 정보가 이제 더 우아지게 되면 이게 지식이 되는 거고, 이게 더 발전이 되면 이게 지능, 인텔리전스, 지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패턴은 이제 반복되는 사건이나 같은 유형의 물이나 색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패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보의 개념과 의미와 관련이 없는 것은 뭘 답으로 보시겠습니까? 패턴이라고 이제 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정답이고요. 9번 문제 보시면 국제전기통신보호 제5호로 채택하고 있는 데이터통신용 전송보호로 이용되고 있는 보호는 무엇이냐 그랬죠? 데이터통신용으로 이용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예, 여기 ASCII 보호가 되어 있죠. ASCII 보호.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준은 159쪽이죠. 자, 여기 보니까 정보통신 시스템은,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데이터 전송기가 있고 뭐가 있다? 처리기가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 처리기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컴퓨터와 중앙처리장치, 중앙처리장치, 주변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데이터 전송에 속하는 게 뭐가 있나요? 단말장치, 데이터 전송에서 통신전화장치, 데이터 전송에서는 신호변환장치, 통신에서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보통신 데이터 시스템의 구성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송기에 속하는 거, 데이터 처리기에 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보니까 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데이터 처리기에 속하는 건 컴퓨터다. 컴퓨터는
중앙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나머지는 데이터 전송기라고 보시면 맞죠. 그다음에 데이터 단말 장치와 데이터 훼손 장치 간의 접속 규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기계적, 전기적, 절차적, 기능적 특징을 부정하게 되는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기계적 특성, 전기적 특성, 절차적 특성 이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그냥 기전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기전자, 기전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말장치, 터미널이라고 하죠. 컴퓨터의 본체와 떨어진 점이 연결되어 있는 입출력 장치고요. 컴퓨터와 통신연선으로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고 입출력 기능, 전송 지역에는 기억 기능이 있습니다. 자, 신호 변환 장치는 DC라고 하죠. 송신해야 할 신호의 변조나 수신 신호의 복조를 담당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변복조 장치라고 하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모뎀은 아날로그 회선에 이용되는 신호 변환 장치고 DS는 뭐다? DS 디지털 회선에 이용되는 신호 변환 장치라는 걸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통신회선, 전송선로가 있어야 할 것이고 통신 제어 장치 말 그대로 컴퓨터와 단말간 또는 이제 주 컴퓨터 간의 통신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제어 기능을 담당한다 해서 통신 제어 장치죠. 컴퓨터는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처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FEP 전처리기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처리하기 전에 미리 처리하여 프로세서가 처리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를 뭐라고 한다? 전처리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통신회선 및 단말 장치 전처리기 기능이죠. 이게 통신회선 및 단말 장치 제어, 메시지 조립과 분해, 전송 메시지 검사, 오류 검출 등을 수행하는 부분이 어디다? 전처리기다. 전처리 기능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처리 방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중앙의 컴퓨터 단말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은 형태가 되겠죠. 일괄 처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겠죠.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한 기간, 일정한 양, 뭐 성과문에 처리하는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일괄 처리 또는 이제 배치 처리라고도 합니다. 일괄 처리, 배치 처리 같은 이야기죠. 연말 정산, 급여 계산, 시험지, 답안 채점 이런 것들은 일괄 처리 방식으로 처리해야겠죠. 그다음에 온라인 시스템은 중앙의 컴퓨터와 단말기가 네트워크로 항상 연결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실시간 처리라든가 시분할 처리할 때 쓰이죠. 실시간 처리는 리얼타임 프로세싱에서 처리할 데이터를 즉시 처리하는 방식이죠. 은행 업무라든가 자석 예약 업무, 공작 기기의 수치 제어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시분할 처리 시스템은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서 CPU 사용 시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타임 슬라이스 동안에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죠.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서 데이터 전송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돼가지고 답한 보기가 밑에 나왔군요. 모뎀 장치, 데이터 전송 회선, 중앙 처리 장치, 통신 제어 장치. 자, 우리가 정보통신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기가 있고 뭐가 있다? 데이터 처리기가 있다 그랬죠. 데이터 처리기는 뭐예요? 컴퓨터죠.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로 되어 있으니까 중앙 처리 장치 이런 것들은 데이터 어디에 속한다? 처리기에 속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2번 문제 보시면 DTE와 데이터 단말 장치와 DC, 데이터 신호 변환 장치의 접속 규격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닌 거 그랬죠?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기전절 이렇게 첫 글자를 가지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기전절, 기전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에 통신적 특성은 없습니다. 기전절 기억하시고요. 3번에 온라인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장치, 전송 제어 장치, 통신 회선 단말 장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단말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잘 전달이 되는지 제어할 때 이용되는 전송 제어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온라인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에 필요 없는 것은 데이터 단말 장 데이터베이스 장치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 4번에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이 아닌가 물어봤군요. 통신 제어 장치는 전송로와 전기적인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한다. 2번에 통신 회선이 접속과 절단 제어를 한다. 통신 회선에 접속과 절단 제어를 한다. 전송 데이터의 에러 제어를 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신호의 변환을 한다라고 되는데, 통신 제어 장치의 역할이 아닌 것은 데이터 통신의 신호 변환입니다. 이거는 신호 변환 장치는 따로 있습니다. 모뎀이라든가 DSL 같은 신호 변환 장치는 우리가 이제 TC라고 하죠. 신호 변환 장치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에 통신 제어 장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랬죠? 1번에 통신 회선과 중앙처리 장치의 결합, 2번에 중앙처리 장치와 데이터의 송수신 제어, 3번에 데이터의 교환 및 축적 제어, 4번에 회선 접속 및 전송 에러 제어. 통신 제어 장치 역할이 아닌 건 뭐예요? 데이터를 교환한다든지 축적 제어한다. 이제 보조기억 장치 사는 거니까 3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에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음 요소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고장 발생률이 가장 낮은 거, 운영자, 통신회선, 중앙처리 장치, 빈력 장치 중에서 에러 발생률이 가장 낮은 건 중앙처리 장치가 되겠죠. CPU.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FEP, 전처리기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거 그랬죠. 자, 여러 통신 라인을 중앙 컴퓨터에 연결한다. 이번에 터미널의 메시지가 보낼 상태로 있는지, 받을 상태로 있는지 검색한다. 에러의 검출을 한다. 4번에 데이터 파일의 연구 보존을 한다. 전처리기 기능이 아닌 건 뭐예요? 데이터 파일의 연구 보존하는 거는 보조 기억 장치 정도가 되겠죠. 4번 된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하나의 중앙처리 장치에 통신 회선을 통하여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연결해서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이 물어봤죠. 하나의 중앙처리 장치에 통신 회선을 통해서 항상 연결했다? 그럼 뭐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보셔야죠. 온라인 시스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온라인 처리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거랬죠. 단말 장치, 통신 회선, 변곡적이, 전자기환기. 전자기환기는 옛날에 수동으로 전화를 교환할 때 쓰는 장치니까 4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일괄 처리 방식입니다. 일괄 처리, 배치 프로세싱. 이게 뭐예요? 자료를 무엇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자료가 발생할 때마다 보조기억 장치에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시 처리하는 방식이죠. 자료가 일정량 수신되면 처리하는 방식이죠. 자료를 일정 기간 단위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4번에 자료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실시간 처리라고 하죠. 실시간 처리.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번에 온라인 시스템 중에서 항공이나 열차의 좌석이야, 운행의 업무 등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 뭐라 그래요? 리얼타임, 실시간 처리라고 하죠. 리얼타임 시스템. 이게 뭐예요? 실시간 처리죠. 실시간, 리얼타임. 정답을 해서 2번입니다. 12번에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이용 중 분산 처리 네트워크의 장점과 거리가 뭔가 그랬죠? 분산 처리라는 게 뭡니까? 이게 서버를 여러 개 둬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이거를 또 연결해서 같이 공유하는 방식이니까 이걸 분산 처리라고 하죠. 1번에 데이터의 신속한 현장 처리가 가능하죠. 그렇죠? 자료를 이제 교환할 수 있으니까 시스템의 운영 조직이 간단해진다. 여러 개의 서버를 동시에 연결하니까 시스템의 운영 조직은 간단하지 않죠. 복잡해지겠죠? 이건 복잡해진다라고 해야 되죠. 복잡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장애 발생 시 전체적으로 기능이 마비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다. 그러면 몇 번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2번을 이렇게 답으로 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